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허용하기로 하자 경상북도가 북한과의 교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오는 8월 경주에서 개막하는 실크로드 경주 2015에 북한 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난 2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세계 문화관광회의에서 훈센 총리와 탈렙 리피아 세계 관광기구 사무총장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희호 여사의 자택을 방문해 이 여사가 방북할 때 실크로드 경주 행사에 북한이 공연단을 파견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통일부와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